아, 오늘도 비 오는데 어쩔 수 없이 또 먹방을 찍으러 왔습니다. 아, 오늘 저녁은 샐러드입니다, 샐러드. 그래도 그나마 다이어트식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고용전문가인 이승우라고 합니다. 아, 이곳은 남구 달동에 위치한 포켓포크라는 포켓집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음식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포케가 뭐예요? 하와이어로 네. 이렇게 자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해산물. 해산물. 연어나 뭐 참치나 문어 같은 거를 같은 거요. 아, 잠시만요. 배달의 목적? 네, 요즘은 네. 오, 창업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 이 매장은 이제 오늘 오픈했어요. 오늘이요? 네. 11월에 위드 코로나가 이제 되잖아요. 이제 코로나 되는데 뭐 정부에서 어떤 지원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거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이제 자영업하시는 인구를 보면 중장년층이 많죠. 굉장히 두터워요. 많죠. 근데 그분들을 위한 지원은 사실 거의 없어요. 오, 네네. 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뭐 교육 지원이 좀 이루어진다든지 금액적인 지원도 그분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이 활성화가 되면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질문 한번 해보실까요? 카드 있니? 사실 저는 이거 촬영 올 때 맨날 점심을 안 먹고 오는데 아, 두 개 먹겠습니다. 목살구이 포켓? 네네. 이거랑 대표님 추천해주신 스파이시 연어 포켓. 네네. 네. 아, 나 배고파. 오늘은 오픈이니까 네. 탄산수는 저희가 그냥 네. 드릴게요. 오, 감사합니다. 이름이 포켓 브레드거든요. 아~ 음식이 약간 두 개 느낌이에요. 밥이랑 그죠. 진짜 맛있다. 밥이 네. 달라. 뭔가 이상해. 밥이 오지 맛있지 맛있네. 이제 포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채소들도 모두 다 한 번 다 숙성을 시킨 거고 네. 이렇게 야채나 먹으면 쌈 싸먹는 게 있는데 그죠. 잘 먹었습니다. 명함 주세요. 자주 찾아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